이 아파트 단지는 대구 다성군에 위치한 제1풍경채 프라임 아파트입니다. 2017년식 1457세대 용적률 206% 25평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25평 기준 17년 평균 2억 1000만원에서 21년 3월 최고가 3억 3400만원으로 59%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5월 29일 실거래가 2억 500만원에 거래되어 1억 29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7년도 가격으로 회귀하였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6개월 평균 매매의 전세 갭차이는 4400만원 수준입니다. 재미로 보는 제2풍경채 프라임 아파트 AI 가격 예측입니다. 달성군 20평대 중반 대장 아파트의 가격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파트 단지보다 더 하락한 단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 눈여겨 보아야 하는 대구 신축 아파트 하락 거래를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00세대 이상 직거래 제외 4층 이상 아파트 대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수성구 만촌동 만촌 3정 그린 코아에듀파크 아파트입니다. 2019년식 774세대 용적률 248% 33평 신축 아파트입니다. 최고층은 22층이고 주차 가능 대수는 세대당 1.39대입니다. 만촌 3정 그린 코아에듀파크 아파트 위치입니다. 33평 기준 17년 평균 5억 8200만원에서 20년 11월 최고가 14억 1000만원으로 142%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5월 22일 실거래가 9억 1800만원에 거래되어 4억 92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8년도 가격으로 회귀하였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6개월 평균 매매의 전세 갭차이는 5억 2300만원 수준입니다. 재미로 보는 만촌 3정 그린 코아에듀파크 아파트 AI 가격 예측입니다. 수성구 30평대 초반 대장 아파트의 가격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촌 3정 그린 코아에듀파크 아파트가 하락률 10위를 차지하였습니다. 9위는 달성군 다사읍 에코폴리스 동화 IEC 아파트입니다. 2015년식 839세대 용적률 280% 24평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최고층은 27층이고 주차 가능 대수는 세대당 1.1대입니다. 에코폴리스 동화 IEC 아파트 위치입니다. 24평 기준 17년 평균 1억 9900만원에서 21년 7월 최고가 3억 700만원으로 54%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5월 14일 실거래가 1억 9100만원에 거래되어 1억 16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7년도 가격으로 회귀하였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6개월 평균 매매의 전세 갭차이는 4400만원 수준입니다. 재미로 보는 에코폴리스 동화 IEC 아파트 AI 가격 예측입니다. 달성군 20평대 중반 대장 아파트의 가격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코폴리스 동화 IEC 아파트가 하락률 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8위는 수성구 범어동 이편한 세상범어 아파트입니다. 2015년식 842세대 용적률 182% 33평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최고층은 29층이고 주차 가능 대수는 세대당 1.29대입니다. 이편한 세상범어 아파트 위치입니다. 33평 기준 17년 평균 5억 5,100만원에서 21년 3월 최고가 10억 3,000만원으로 87%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5월 12일 실거래가 6억 4,000만원에 거래되어 3억 9,0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8년도 가격으로 회귀하였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6개월 평균 매매의 전세 갭차이는 3억 3,900만원 수준입니다. 재미로 보는 이편한 세상범어 아파트 AI 가격 예측입니다. 수성구 30평대 초반 대장 아파트의 가격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편한 세상범어 아파트가 하락률 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7위는 수성구 황금동 힐스테이트 황금동 아파트입니다. 2018년식 782세대 용적률 װ279% 34평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최고층은 36층이고 주차 가능 대수는 세대당 1.31대입니다. 힐스테이트 황금동 아파트 위치입니다. 34평 기준 18년 평균 7억 4천만원에서 20년 10월 최고가 10억 8천만원으로 46%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5월 21일 실거래가 6억 7천만원에 거래되어 4억 10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8년도 가격으로 회귀하였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6개월 평균 매매의 전세 갭차이는 3억 9300만원 수준입니다. 수성구 30평대 중반 대장 아파트의 가격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황금동 아파트가 하락률 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6위는 북구 칠성동이가 오페라 코오롱하늘채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2014년식 464세대 용적률 ====142% 33평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최고층은 34층이고 주차 가능 대수는 세대당 1.21대입니다. 오페라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위치입니다.
33평 기준 17년 평균 4억 1,500만원에서 21년 2월 최고가 6억 4천만원으로 54%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5월 14일 실거래가 3억 9,300만원에 거래되어 2억 4,7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7년도 가격으로 회귀하였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6개월 평균 매매의 전세 갭차이는 1억 5,200만원 수준입니다. 재미로 보는 오페라 구호롱 하늘채 아파트 AI 가격 예측입니다. 북구 30평대 초반 대장 아파트의 가격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페라 구호롱 하늘채 아파트가 하락률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벌써 반 이상 지났습니다. 아래 댓글에서 무료 자료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위는 달성군 다사읍 북쪽 고갬 코타운더 솔레뉴 아파트입니다. 2016년식 1096세대 용적률 245% 27평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최고층은 25층이고 주차 가능 개수는 세대당 1.14대입니다. 북쪽 고갬 코타운더 솔레뉴 아파트 위치입니다. 27평 기준 17년 평균 2억 5천만원에서 21년 8월 최고가 3억 4,600만원으로 38%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5월 12일 실거래가 2억 900만원에 거래되어 1억 3,7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7년도 가격으로 회귀하였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재미로 보는 북쪽 고갬 코타운더 솔레뉴 아파트 AI 가격 예측입니다. 달성군 20평대 후반 대장 아파트의 가격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쪽 고갬 코타운더 솔레뉴 아파트가 하락률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4위는 달서구 대곡동 수목원서 한이다음 아파트입니다. 2018년식 849세대 용적률 206% 39평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최고층은 20층이고 주차 가능 개수는 세대당 1.44대입니다. 수목원서 한이다음 아파트 위치입니다. 39평 기준 17년 평균 3억 6천만원에서 21년 8월 최고가 6억 3천만원으로 75%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5월 12일 실거래가 3억 6,600만원에 거래되어 2억 6,4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8년도 가격으로 회귀하였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6개월 평균 매매의 전세 갭차이는 1억 1,100만원 수준입니다. 재미로 보는 수목원서 한이다음 아파트 AI 가격 예측입니다. 달서구 30평대 후반 대장 아파트의 가격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목원서 한이다음 아파트가 하락률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3위는 수성구 법물동 수성하늘채르레브 아파트입니다. 2020년식 709세대 용적률 234% 32평 신축 아파트입니다. 최고층은 26층이고 주차 가능 개수는 세대당 1.29대입니다. 수성하늘채르레브 아파트 위치입니다. 32평 기준 19년 평균 4억 3,400만원에서 21년 3월 최고가 8억 3천만원으로 91%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5월 20일 실거래가 4억 8천만원에 거래되어 3억 5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9년도 가격으로 회귀하였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6개월 평균 매매의 전세 갭차이는 2억 2천만원 수준입니다. 재미로 보는 수성하늘채르레브 아파트 AI 가격 예측입니다. 수성구 30평대 초반 대장 아파트의 가격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성하늘채르레브 아파트가 하락률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위는 중구 대봉동 더샴리비테르 2차 아파트입니다. 2022년식 613세대 용적률 249% 32평 신축 아파트입니다. 최고층은 29층이고 주차 가능 개수는 세대당 1.32대입니다. 더샴리비테르 2차 아파트 위치입니다. 32평 기준 20년 평균 5억 4,600만원에서 21년 8월 최고가 8억 635만원으로 48%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5월 31일 실거래가 4억 5천만원에 거래되어 3억 5,635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44%입니다. 6개월 평균 매매의 전세 갭차이는 2억 100만원 수준입니다. 중구 30평대 초반 대장 아파트의 가격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샴리비테르 2차 아파트가 하락률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위는 수성구 중동 수성여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입니다. 2020년식 745세대 용적률 243% 33평 신축 아파트입니다. 최고층은 29층이고 주차 가능 개수는 세대당 1.3대입니다. 수성여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위치입니다. 33평 기준 17년 평균 4억 9천만원에서 20년 12월 최고가 9억 5천만원으로 94%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5월 25일 실거래가 5억 3천만원에 거래되어 4억 2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7년도 가격으로 회귀하였습니다. 하락률은 44%입니다. 6개월 평균 매매의 전세 갭차이는 2억 7,700만원 수준입니다. 재미로 보는 수성여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AI 가격 예측입니다. 수성구 30평대 초반 대장 아파트의
가격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성여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하락률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에 표도 캡처해서 자유롭게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내 집 마련도는 투자 아파트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커뮤니티에 있는 무료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최근 서울 아파트의 4억대, 5억대, 6억대, 320개 단지 실거래 리스트뿐 아니라 현 시점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2000년식 이후 아파트 매물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률, 갭 투자 가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23년 이후 최저가 대비 어떤 가격인지 비교 또한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매일 변하고 있는 통계치가 담긴 1년 평균, 6개월 평균, 3개월 평균이 포함되어 있고 KB시세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통계치를 반영한 주요 지역 매물리스트를 통해 내 집 마련과 투자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보세요. 감사합니다.